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설 재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안민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 예. 혹시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에서 수확량 차이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조건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시설 재배는 작물의 생육 조건에 따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확량으로 보자면 연중 생산이 가능해서 시설 재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재배에서는 난방을 꼭 해야 되잖아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근데 난방비를 많이 쓰더라도 많이 써서 조기 수확을 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환경 조절을 위해 에너지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소득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투자 비용에 대한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양액 재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양액 재배는 드리퍼나 점적 호수를 이용해서 이제 양액 재배를 합니다. 근데 이끼가 위에 낄 수도 있으니까 점적 호수 위에 비닐 멀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은 인공 수분이랑 수정벌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수정벌을 이용하고 있어요. 수정벌 보이시나요? 수정벌의 활동이 미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CPA 토마토 톤이라는 농약을 사용해서 수정벌의 활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충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충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끈끈이 트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저 색깔이 노란색 보이시나요? 저건데 제가 색깔이 노란색인 이유는 화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밝게 보여서 충들도 저기에 많이 모여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습도가 낮아지면 이 잎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습도를 조절을 하죠. 환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습도가 95% 이상이 되면은 이제 또 환기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광선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광선 조절은 이제 오전에 온도가 낮았을 때 잎들의 잎이 전체적으로 진해져요. 왜냐하면 강합성 산물을 적게 써서 그런 거고 야간 온도가 높으면 잎이 연해지는데 왜냐하면 광합성을 많이 못하잖아요 야간에는. 근데 광합성 산물을 온도가 높으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잎이 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제 광선 조절을 하는 거고 식물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황색 절연 테이프를 붙여놔서 표시를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